네, 안녕하세요. 승준 아빠입니다. 지금 오늘은 삼을 발견했어요. 이게 지금 봉삼이래요. 봉삼인데 저는 이게 백선이라고 하거든요. 백선 맞죠? 네, 백선. 백선, 예, 네, 자세히 한번 봉삼. 보시게요. 꽃이 자, 있는 게 필요해, 예, 그래. 꽃이 아직 있고요. 여기 보면은 잎사귀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잎사귀가 지금 이게 예. 지금 두개 지금 나 있구만. 지금 3개예요. 세 개, 예, 세 뿌리, 예, 세 개, 세개 나왔네. 3뿌리. 예, 세 뿌리 중에서 위로 올라왔는데 지금 하나만 지금 꽃이 이렇게 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게 뭐 산삼은 아니어도 그만큼 효능이 많아서 봉삼이라고 하는데 한번 효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야, 피부 질환에 특효. 이게 봉삼은, 이거 봉삼이라고도 하는데, 알레르기성, 신경성, 각종 피부 질환 예방 및 치료하고, 효능도 탁월하고, 섭취하는 것이나 직접 환부에 바르는 것 모두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기관지 건강. 이 봉삼은 피부염 외에도 비염, 기침, 그거 안 하는데 효과적이고, 폐의 기능을 회복시켜준대. 그리고 원기회복. 중풍이 있거나 평소 허약한 체질의 사람들이 섭취하면 매우 좋대. 그러니까 기가 허한 사람들에만 하면 뭐 먹지 마라 그러잖아. 얘는 좋대. 기가 허한 원기회복이 사람. 좋대요, 그렇죠. 원기회복이. 그리고 이 봉삼을 달인 물을 꾸준히 복용하면 원기가 회복되고 남자의 경우 정력 향상에도 기대를 할 수가 있대. 그리고 항암작용. 항암 치료 시 항암제하고 봉삼에 함유되어 있는 엄청 어려운 성분이 있는데 암세포 증식을 억제작용을 하는 것을 강화한대. 그리고 또 있어. 너무 많아. 인체 면역력 증가. 이그 봉삼의 게르마늄 성분은 인체의 저항력을 높여주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효능이 있고 노화 방지, 피부 미용, 소화기관 건강, 그러니까 술자리가 잦고 폭식, 과식, 이로 인해 위나 장이나 소화기관이 나빠졌을 때이 봉삼을 섭취해주면 봉삼에 함유된 게르마늄 성분이 아무튼 위에 헬리코박터균 있잖아요. 그것을 배출해가지고 치와 장을 보호해준대. 웬만하면 치 좋게 해준 거는 보기 힘든데 얘는 치도 좋게 해주네. 그리고 독성 물질 배출도 있고, 신경 안정,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한테도 좋고, 두통도 완화해주고, 또 중요한 거, 이 봉삼에 부작용이 있어. 간과 관련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이거 먹으면 악화될 수 있으니까 먹지 마라고.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봉삼을 섭취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평소 몸이 차고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또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또 있어. 이 봉삼은 작은 근육을 수축시키니까 임산부는 먹으면 안 되겠죠. 임신 분들은 또 이게 섭취를 그렇지요. 하시면 안 되고요. 얘는 산삼만큼 효능이 뛰어나다고 해서 봉삼인가 봐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산삼 못 봤고 인삼도 못 봤는데 봉삼은 처음 봤습니다. 아, 우리 고삼은 봤잖아. 고삼은 봤지만은 쓰디쓴 고삼. 예, 그건 고삼이고 이렇게 효능이 많은 봉삼. 이게 백선이라고 부르죠? 백선. 네, 백선. 백선. 예. 어마어마하게, 뭐지, 효능이 무지막지하게 많다. 이렇게 생겼고요. 모양도 이렇게 이쁘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꽃대가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잎사귀는 이렇게 생겼는데 부드럽진 않아요. 보면 지금 얘는 잎사귀 먹는 게 아니라 뿌리를 섭취하는 거겠지. 3이니까 아무래도. 잎사귀 위에는 마질마질한데 아래는 까칠까칠하고 그런가? 위로 마질마질하고 여기 잎사귀는 또 꽃대가 올라온 데는 잎사귀가 또 연하고 지금 연하고 있습니다. 연하네. 자, 이상 백선 봉삼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